안녕하세요. 요즘 들어서 1일 1영상을 찍고 있는 독일 사는 싱글맘 뿌리아나에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주절주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십니까? 해가 떴어요. 소중한 해입니다, 아주.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 남자애한테 빙판길에 팔목을 밟혔어요.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밀었던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를 좀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넘어진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팔목을 밟고 지나갔죠. 비웃고.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속으로 아니 목사님 아들인데 저래도 돼? 너무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했고 아프기도 아팠고 무섭기도 했고 걔가 너무 미운 거예요. 복수하고 싶더라고요.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. 너무 서럽게 울면서. 그때 엄마가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걔네 엄마가 일하시는 악세사리 가게로 갔습니다. 그래서 막 따졌어요. 근데 걔네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하고 저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그 예쁜 머리방울이랑 머리핀, 헤어밴드 이런 거를 잔뜩 선물로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. 그거를 만지작거리면서 엄마랑 다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당연히 괴롭힘은 없었죠.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걔네 엄마한테 따지러 간다 그랬을 때좀 무서웠어요. 해코지 당할까 봐. 그참 신기하죠?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만 7세인데 그런 계산이 듭니다, 머릿속으로. 목사 아들인데 절해도 돼? 부터 해서 우리 엄마가 따지러 갔다가 제가 나중에 더 해코지하면 어떡하지? 이 생각도 했고. 근데 엄마 뒤에 딱 숨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다다다다 하는데 걔네 엄마가 이렇게 딱 쪼그라들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걔네 엄마가 저한테 사과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마음이 풀렸고 선물까지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.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 보고 아,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줬구나. 엄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심이 됐었습니다. 저는 말도 좀 야무지게 잘하고 또 당차고 당돌하게 사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대조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도 많습니다. 저도 제가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타고난 성격입니다. 어릴 때부터 그랬고요. 그래서 여기 요한나 아줌마가 저를 한 9년 이렇게 지켜봤잖아요. 여기서 열심히 싸워가는 모습을 그래서 저한테 앵스트리히 캠퍼린이라 그랬어요. 겁쟁이 싸움꾼이라고. 무서워서 후달거리하기는 엄청 후달거리하면서 또 싸울 건다 싸워. 물러나진 않아요. 근데 그게 저를 딱 대표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. 앵스트리히 캠퍼린.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기본적인 성격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든 시기도 길었죠. 제가 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. 지금도 그런 과정이고 제 안에 있는 제가 싫어하는 아니면 나약한 모습을 볼때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. 근데 예전만큼 불편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편안해지는 게내 안에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하고 좀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거. 그게 진짜 삶을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. 그런 게 있는데. 그 한참 제가 내면에 저와 싸울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엄마, 나는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게안 되지? 왜 남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열심히 그렇게 이 악물고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책이 있는 거죠. 그래야 되는데 왜난안 되는가.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당연하지.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. 그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그랬더니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 해주고 키운 거야. 편안하게 살으라고. 인생을 반드시 악착같이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. 힘들면 도망가도 되고, 어려우면 쉬었다가도 되고, 남의 도움도 받아도 돼. 엄마 아빠도 있잖아. 그렇게 안 살아도 돼. 너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서 뭐안된거 있었어? 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잖아, 그래도. 너 맨날 지금까지 일 제대로 안 하고 산다고 막 그렇게 한탄해도 뭐밥 굶은 적 있었어?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 몇 없다.
그것도 네가 타고난 복이야. 그러니까 그냥 누리고 살아. 그리고 너는 네가 잘하는 것도 찾아서 하면 돼. 너만 할수 있는 거.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, 와,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한창 왜 나는 이러지? 막 이러고 자책하고 있는데 엄마가, 당연하지. 엄마가 널 그렇게 키우질 않았는데 이 얘기를 딱 하니까, 아, 내 탓이 아니구나.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키웠구나. 근데 그게 제 삶을 되게 가볍게 만들어줬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저 자신을 좀 긍정하게 됐어요. 그 얘기를 들은 뒤로. 내가 반드시 이렇게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가 있고 어떤 인간의 상이 있는데 현실에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. 굉장히 오랫동안. 근데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대.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.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도 문제 없었다잖아요. 맞아요. 네. 엄마 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. 그래서, 아, 그렇구나 하고, 그때부터 되게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이유 없이 학교를 가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. 그냥 아침에 딱눈 떴는데 되게 싫은 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까지만 해도 특히 저는 이제 사립중학교를 나왔어가지고 아, 선생님들이 막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죽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면 병원에 입원 정도는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진짜 막 가기 싫어서 엄살을 부리잖아요. 날 너무 춥고 막 그럴 때. 그러면 우리 엄마는 두말 않고 그냥 학교 안 보냈어요. 그러면 그 하루가 너무 꿀맛 같은 거예요. 아무 이유가 없어 학교를 안 가요. 근데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죠.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. 이 나이를 먹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게 뭐라고.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더라고요. 굳이 나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은 거.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않은 거.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버릇없게 키우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오지랖 부리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우리 부모님들이.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냐고.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랄도 많이 했지만 저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를 많이 많이 사랑하고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존경해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이 부모님의 사랑이죠. 그러니까 육아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이겠죠.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.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.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그런 거.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비니한테 주고 싶어요.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근데 잘 모르겠었는데 저는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.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비니의 편이 돼서 이거를 잘 해결을 해 나가면 비니한테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죠? 벌어진 거는 벌어진 거고 지나간 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더 이른 시기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거고 더 많이 지나갔다면 비니가 입은 피해가 컸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시기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패도 좋은 게 쥐어졌죠, 우리 손에.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. 아, 해가 아름답습니다, 그죠?